아, 죽지 모자 이거 쫙쫙 찢어버릴 수도 없고 이거. 근데 이게 내가 한번 악사 왔다? 안 찢어져. 안 찢어진다. 명품은 명품이야. 마치 나처럼 말이야. 아니 구찌에서 메일 왔어. 한 번 더 쓰면 죽여버리는데. 아니, 죽여버릴게요라고 왔어. 아니 나도 제이팍처럼 나 좀 엠버서더 이런 거 해주면 안 되나? 아 엠버서더고 나발이고 존나 막기전에 쓰지 말고.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형의 이 연상 때문에. 어? 왔어. 왔습니다. 누구? 왔습니다. 왜 이렇게 조용히 왔어요 형님? 야 차려입고 온 거 봐라. 왜? 와. 오늘 광고주 첫 만남이라고 디아도라 입었잖아. 디아도라면은 오늘 승부 걸었다는 거잖아. 광고주님이 우리 셋 다 이렇게 같이 쓰는 거잖아 우리가 모델로. 그치 그치. 그러니까 오늘 광고주님이 한테 좀 우리가 좀 잘 보여야 되는. 나는 오복집을 좋아해. 아 그래? 아 몇 번 먹어봤어? 어, 먹어봤지. 나도 몇 번 먹어 근데. 그 뭐라 그래? 어리굴젓에 약간 오봉 스페셜이라고 진짜 푸짐하게 나와. 그래 알아. 나는 여기 좋은 게 낙지볶음 같은 거. 어 준비돼. 맞아. 밥에 비벼먹는 거잖아. 어 준비돼 있다. 김 이렇게 해가지고.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. 한 상으로 딱 나오니까 너무 좋았어. 형 근데 뭐 타고 왔대? 차. 오늘 눈이 많이 와가지고. 그러니까, 차 카니발 타고 왔어요? 저기 주차장에? 근데 이미 99% 이미 거의 확정됐어. 확정됐어. 편하게 하고 진짜로 뭐 광고주님 뺨 때리지 않는 이상은. 아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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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아 기분 좋다. 아, 오늘 진짜 화장실 갔다 올게. 아 갔다 왔다. 이번 광고 모델료가 솔직히 괜찮더라고. 얼마인데? 1인당 큰 거 큰 거 한 장씩. 1인당 한 장이야? 얼마나 돼? 그게 괜찮아 돈이. 어 왔어? 아니 이번에 우리 이거 한 장이잖아. 1인당. 이 형 그래서 지금 뭐 집에 냉장고랑 뭐 버려 들고 다녔어. 나 사이판 좀 이야기했어. 나 사이판 이야기했어. 이거 찢어버려야 돼. 야 이건 네가 사준 거잖아. 5년 전 4년 전에 사줬냐 이거? 진짜 쫙쫙 찢어가지고. 아 이건 나 평생 해볼 거야. 터치로 그냥 할 수 있어. 여보세요? 나 평생. 아 네네. 아 네 지금 밥 뺄게요. 네. 왜 차 빼달래? 차 어디다 댔는데? 차 주차장이 된 거 아니야? 주차장이 된 게 빼달라. 그러니까 주차장이 된 게 빼달라. 아 빼고 와. 빼고 와. 기다리고 있을게. 아 네. 설마 뭐요? 에? 뭐요? 아 이거 차 바로 빼드릴게요.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아 여기가 주차장. 그냥 뭐 하는 거야 지금? 지정석 몰라요? 어디야? 아 지정석. 어디 온 거야? 아니 밥 먹으러 왔다. 아 밥을 먹는데 왜 여기? 여기다가 대놔. 여기 주차장이라니까? 아 빼줄게. 아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빼면 다예요? 막 4시간은 그러네. 그 4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? 똑같은 카니발 타고 왜 여기 세요? 네? 말투를. 아 말이 뭐 어떡하네. 됐잖아 내 자리. 네? 내 자리 됐잖아 참. 아니 근데 왜 말을. 아니 말 대꾸만 하지 말고. 아니, 말 대꾸가 아니라 왜 말을 그러시는 거야? 어 그 말을 어떻게 해요? 아 빼라니까 빨리. 나이도 별로 안 많아 보이는데. 아 나이 많고 나한테 이렇게 욕을 하냐고. 내가 지금 빼주려고 그래. 어 내가 욕을 언제 했어. 아, 내가 빼주려고 그러잖아. 아 빨리 빼라니까 빨리 알았어 나와. 에? 알았어, 나와? 나와? 아 진짜 나오라고. 아 빨리 빼지 빨리. 아 왔어? 미친 만났어. 왜? 완전 미친 만났어. 미친어? 왜? 왜? 또라이가 있더라고. 차 빼러 간 거 아니었어? 아, 차 뺐는데 바로 그냥 빼면 되잖아. 반말하고 욕하고. 아 싸웠어? 아, 진짜로? 요즘에 그런 사람 있나? 나의 그 왕년에 그걸 몰라보고. 바로 시비를 걸었어. 무서워. 그 정도 불주먹이야. 아 형 기분 풀어요. 그래. 아니 액땜했다 생각해 오늘. 아, 걱정 관리가 안 되더라. 어 미팅인데 텐션 올려야지. 그러니까, 잘 참았어. 근데 웃기다 진짜. 어떻게 그런 일이. 아. 안녕하세요. 아, 예, 좀 후반을 잠깐 나와가지고. 예.
전승배라고 저희 개그맨 중에서는 진짜 웃기고 요리사 옷 입었을 때 진짜 모델 느낌 확 날 거예요. 그리고 워낙 인성 자체가 좋은 형이라 가지고 음식 시켜놓고 얘기 좀 할까요? 뭐 스페셜로 한 개 시킬까요? 사장님 여기 오봉 스페셜 하나 주세요. 네. 네. 원래 아까 막 인성으로 웃기시다고 하셨는데. 예, 예, 맞아요, 맞아요. 진짜 인성 약간 잘 모르겠어가지고. 아 제가 별명이 조인성입니다. 조인성! 아 인성 좋다 했어. 아 조인성 네, 네. 인성 진짜 좋아요. 아, 이거 진짜 웃겨요. 오봉집 삼행시 한번. 오 삼행시! 야 개념이 있으셔. 아 예 바로 오늘은 봉구비어. 오봉집인데 봉구비어가 나오네. 재밌다고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. 아, 재밌게 하나. 아, 지금은 약간 눈이 와가지고 감이 좀 어른 것 같아요. 뭐 다들 뭐 타고 오셨어? 차? 아 예, 저희는 뭐 택시 타고 왔어요. 혹시 네. 혹시 뭐 차는 다 뭐 잘 타셨어요? 예, 그럼요. 잘 됐습니다. 원래 진짜 재밌고 웃긴 형인데 지금 기분이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. 방금 어떤 미친놈을 만났대. 방금 어떤 미친놈을 만났대요. 액대 방금 액대. 미친놈을 만났다고요? 예. 뭐, 아니야. 죽여버리려고 했다며? 아니야, 아니야. 아, 아까 X놈이 뭐 차빼라고 해가지고 와 팰까 말까 막 고민 엄청 했다고 하더라고. 아 이 동네 깔끔한 동네 그런 미친놈인가? 없지 그런 거. 장난친 거지. 원래 약간 그 어. 알잖아 내가 웃기려고 조금 이렇게. 아유 감사합니다. 야. 반갑습니다. 아 이게 오봉이구나. 네. 역시 영등포 구청대원 여기 오봉집이 진짜로 원래 민속 되게 좋다. 어우 또 나온다. 와. 또 나온다. 야. 와 진짜 이게 한상 꽉 차네. 영등포 구청대원의 리뷰가 진짜 좋아. 아니 이거 성인 남자 네 명이서 먹어도 다 먹냐 이거? 야 이거 아까 그 미친놈 데려와서 같이 먹어도 되겠다. 미친놈 데려와서 같이 먹어도 되겠다. 미친놈 데려와서 같이 먹어도 되겠다. 그럴까? 그죠? 와. 와. 아 이게 국수랑 같이 먹는 거구나. 잘 먹는다. 잘 먹는다. 음식 잘 먹는다. 차는 잘 못할 것 같지. 역시 안 먹어. 일로페가 5만 6천 원밖에 안 해. 3시 와도 이거 실컷 먹잖아. 그럼 어떻게 저희 광고 이거 진행하는 걸로 해서 이번 달에 촬영을 할까요? 회의 한번 더 해보고 다시 왔어. 아 이게 확정이 아니었어요? 바뀐 게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드린 뭐 어떤 게 바뀌었어요? 직원들 쪽으로 갈 것 같아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고 이게 계약 쓰는 줄 알았는데. 아 미친놈이라 미친놈이라. 예? 아니, 무슨 말씀이세요? 아니야. 아 설마 아, 아까 만난 사람이 상담을 우리 아니 제가 미친놈이라고. 아 진짜로? 어떡해요. 기분 좋게 한번 드시고 다음에 이제 다음 또 모델 있을 때 아, 또 연락이 이게, 와가지고 아니, 바빠서 아니야 아니, 저랑 잠깐 얘기 좀 봐주세요. 아니 이게 얘기가 아 너 평소에 그렇게 싸우고 다니면 어떡하냐. 미안. 왜 뭐래? 안 된대? 그 사람이 그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아니 못하지 우리는. 아니 뭐라고 했는데 형이 욕했어 거기서? 나 욕 안 했던 것 같은데? 아 형 그런 거 있으면 우리한테 좀 신호라도 주지. 그럼 우리가 그런 말 안 했을 텐데. 아 형 지금 내가 그, 계속 했잖아. 뭐 어떻게 했는지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니고 형 그래도 우리 후배 아니에요? 선배님들 일 개판 쳐놓고 지금 낙지 쫙쫙 씹고 니네 탓이다 이런 말을 쓰면 사실 그 처지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후배를 생각해서 이렇게 불러줬는데 그 맛있게 먹어요 그냥. 아, 밖에서 너네가 봤어야 돼. 진짜 미친놈이었어.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. 아 짜증나. 먹어 일단. 어 이거 봉준이야. 어 왜 왜 왜 아 생각이랑 해봤는데 코필러랑 같이 하고 오 이번에 빨리 아 누나 빨리 좀 보내주셨어. 형 그 아까 디아도라 있고 뛰어나가면 뛰어나갔으면 좋겠어. 앉으십시오. 아 이분은 예 저희도 모르는 분이에요. 형 가가. 빨리 가. 빨리 형 뛰어가. 들어가. 어. 승배 씨. 승배 씨. 승배 씨. 일로 와 일로 와. 지금
재훈이 아는 동생인데 박우준님 안 오셨어요. 나이가 이제 곧 마흔인데 쫀 표정 보셨어요 아까? 난 아까 아 형님의 인간적인 모습 봐주셨어요. 왜 근데 그렇게 쫄신 거예요? 뭐 아까 쫄았잖아요. 박우준이 쫄아 삼행시험 이거 그러니까 바로 하던데 오 하니까 오늘은 거기 광고였던 거야. 지금 집에 가시면 돼. 뭐라고? 진짜 끝났어. 아까 그게 광고야 영상에? 어 모델 같은 프라이다 런치하는 광고에 포함이 됐나? 이미 끝났어. 이건 표정이 약간 내용 증명 보낸 거 같은데 돈이 들어오네. 나 아, 내가 일단 들어가. 아, 내 영상은 쓰지 말고 일단. 야야 2,000원만 보내. 어 형 그냥 가 그냥 깐죽깐죽 싸가지. 아니 어쩐지 아까 네. 얘 싸울 게 있지. 네. 그 사람도 좀 미안했는지 어? 죽을 생겨가지고 근데 그건 맞는 말을 했네요. 뭐? 여기까지 생긴 거 아. 배꼽 빌라 뚜루루 뚜루 배꼽 빌라 뚜루루 뚜루 배꼽 빌라 뚜루루 형 노래 좀 그만해봐. 네. 아직은 구독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. 아 해. 영상에 지금 3개 네모난 거 누르실 수 있잖아요. 다음 영상도 되게 재밌는 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아 야 그리고 그거 여기 동그라미 구독 버튼 보이시죠? 그거 구독도 좀 눌러주세요. 어 눌러주세요. 부탁드려요.